안녕하세요. 오버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18시에 수영을 했습니다. 오늘이 평일 기준으로 네 번째 수영한 날이에요. 몸이 조금 올라왔다 싶어서 메인 50자리 16개를 모두 접영을 하려다가 3개는 접영, 하나는 자유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3개 접영, 하나 자유형 4개씩 4번을 하면은 16개죠. 그렇게 해서 사이클은 50초고요. 여기서 사이클이란 만약에 50초라고 말했으면 무조건 50초 안에 도착해서 50초마다 50초가 되면 출발을 하는 겁니다. 16바퀴를 3개 접영, 1개 자유형 이렇게 4번을 반복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코딩을 좀 섞어서 제가 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는 제가 만든 훈련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API로 만들어서 혹시나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에 맞게 또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프론트 엔드 영역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운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툴은 리액트 그리고 CSS라는 것을 활용해서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우선 워밍업 200짜리 한 개를 할 거예요. 200m 한 개는 초이스를 하고 싶은 걸로 할 거예요. 에너지는 한 40% 정도 힘만 쏟으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시간 제한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50자리 16개 50초 사이클로 접영하려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3개 접영 하나 자유형으로 이렇게 4번 할 거예요. 에너지는 80% 정도로 유지를 할 겁니다. 지금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훈련에 임하는지를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저라면 16개를 즐겁게 하려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개수가 올라갈수록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4개 단위로 스피드를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되긴 쉽지 않죠. 예전엔 16개를 5초 사이클로 하면 4개는 한 35초, 4개는 33초, 4개는 30초, 마지막 4개는 28초 이렇게 이 정도는 맞췄는데 점점 속도를 올리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리가 계속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죠. 이거는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함이에요. 운동을 할 때 몸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하면서 체온을 약간이라도 낮추고 수영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함인데 너무 힘든 수영을 지속하게 하려면 출발 혹은 턴할 때 스트림 라인 자세로 힘을 빼고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수영할 때 글라이딩 자세에서 힘을 빼고 쉬는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얇은 자세로 쭉 뻗어서 힘을 빼고 기다리는 게 아주 수영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25m 4개를 스피드 훈련을 할 것 같아요. 스피드 훈련은 보통 마지막에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장거리나 메인 같은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훈련 때에는 25m와 같은 짧은 거리 스피드 훈련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은 좀 간단하게 워밍업, 메인, 스피드 훈련, 그 다운 이렇게 오늘 훈련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6시마다 훈련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운동을 못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서 자신에게 약속을 해서 운동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